8월 2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기습적인 폭우가 지나간 논에는 쓰레기와 쓰러진 벼만 남았습니다. 대형 원형 볕집이 폭우에 떠내려와 있지만 무거워 치울 엄두도 못 냅니다. 물살에 휘말린 대형 냉장고가 철조 울타리에 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고추밭은 흙탕물에 침수되면서 한해 농사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변에 석곡천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 보촌 일대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 담담합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가재도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해 복구를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립니다. 방역봉사자들은 전염병에 대비해 방역작업에 분주합니다. 수해 지역을 와서 보니 참 암담합니다. 우리 광주 비전 2030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저희들이 노력 봉사를 왔습니다. 또 다른 곳에선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중국집 사장님이 짜장면 봉사에 나섰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 될까 해서 짜장면을 봉사를 하려고 지금 현재 마음을 먹고 힘이 허락되는 데까지 짜장면 봉사를 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현재 수해 지역까지 와게 됐습니다. 수마에 휩쓸린 수해 현장은 자원봉사자들의 구슬땀으로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현입니다. 광양시 중마도서관이 지난 12일부터 여름철 지역 청소년을 위한 인문 아카데미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감성과 지성, 인문적 소양을 넓혀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오는 21일까지 4차례 열게 되는 2020 청소년 인문 교양 강좌에는 광양 지역 중고등학생 80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책으로 1회에 20명씩 강좌를 나눠듣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는 의사 노빈송과 위기일발 응급의료센터의 저자인 울산병원 곽경훈 의사의 전염병과 인간 응급실 안 휴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문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재직 중인 다양한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수 있는 인문학 기획 강연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성찰을 할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광양 중마 도서관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사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 인문학 특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금 4천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일 전달식을 갖고 광주은행이 2천만 원, 전 순천문화원장 서거원 씨와 황인용 신경외과 원장이 각각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와 호우, 폭염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순천의 인재육성을 위해 끊임없는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